에펠탑은 1930년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공되기 전까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에펠탑은 본래 20년간 전시했다가 해체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신탑으로서 이용가치가 높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해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파리 시내의 택시들을 최전선에 투입할 때 에펠탑의 송신 기능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에펠탑은 초창기 파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파리의 미관을 망친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실제로 파리의 건물들과는 많이 이질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탑을 엄청 싫어했던 모파상이라는 소설가는 점심을 일부러 탑 안의 식당에서 해결했는데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점심을 거기서 먹느냐는 질문에 이곳이 파리에서 유일하게 에펠탑을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어서 그렇다 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펠탑은 파리 시민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싫어하던 곳도 자주 보게 되면 점점 호감으로 변하는 현상을 에펠탑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에펠탑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하게 올라가지만 초창기 에펠탑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1600여 개에 달하는 계단을 직접 올라가야 했습니다. 에펠탑의 1층 전망대 아래 부분에 탑의 사면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 공학자 및 수학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프란츠 라이헬트라는 사람은 에펠탑 1층 난간에서 낙하산을 착용하고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13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에펠탑에서 자살한 사람은 총 400명이 넘는데 이 중 살아남은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에펠탑과 결혼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에리카 라브리라는 여자인데 2007년 직접 시계를 올려 에펠탑과 결혼했고 이름도 에리카 에펠로 개명하였습니다. 에펠탑은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에 15cm 정도 더 높은데 그 이유는 여름철 높은 온도가 철근을 살짝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는 13개의 공식 모조 에펠탑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이 있습니다. 에펠탑은 1889년에는 노란색이었고 1950년대에는 빨간색을 띠다가 현재에는 어두운 갈색 색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스타프 에펠은 에펠탑을 완공한 후 3층에 자신이 사용한 펜트하우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나무 가구와 화려한 색상의 벽지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갖추고 있었고 작은 실험실이 있어서 에펠은 여기서 다양한 과학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펜트하우스는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부분 저명한 과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번외로 구스타프 에펠은 자유의 여신상을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에펠탑이 지어지기로 했으나 비싼 건설 비용을 이유로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반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를 6주 만에 짓밟은 독일 히틀러는 기념으로 에펠탑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 했지만 승강기 전력선이 프랑스군에 의해 끊겨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기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이를 두고 히틀러가 프랑스는 정복했으나 에펠탑은 정복하지 못했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가 연합국에 의해 해방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자 히틀러는 에펠탑을 폭파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폰 콜티츠 장군은 나는 히틀러의 배신자가 될지언정 인류의 죄인이 될 수는 없다며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했고 이 결정으로 인해 지금 우리는 에펠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